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 글로벌 건강과 22학번 윤희루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있는 카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카페 이름은 아뜰리에 파시옹이고 열성적인 작업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 카페는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클래스 전용 공간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전용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페에 대하여. 두 번째,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세 번째, 클래스 수업에 관하여입니다. 그럼 한번 가서 인터뷰해 볼까요? 카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카페를 시작할 때 내가 잘하는 거를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가르치는 일과 디저트 만드는 일을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커피와 베이킹 수업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커피도 마시고 베이킹 체험도 할수 있는 공방형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간단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기쁜 날에는 케이크를 준비하잖아요. 맛있는 케이크는 좋은 추억이 상대방한테 그 의미가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음식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에 관심도 가지게 됐고, 커피도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디저트와 커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같이 먹어야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에게 음식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클래스 수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한 달에 한번 수업 공지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이제 구독을 하신 이웃님들이 그 수업 공지를 보시고 수업을 신청을 해주시는데 그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은 소규모 창업 컨설팅 수업과 베이킹 취미용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컨설팅 수업으로는 카페 메뉴와 그다음에 이제 디저트 수업을, 컨설팅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취미 베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험식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듯 아뜰리에 파시옹은 공방형 카페로 편안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 공간과 열성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클래스 공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인터뷰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사장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2학번 윤희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